네, 이렇게 열러서 달구는 거는 소독 개념이기도 해요. 이거는 하나를 그냥 제가 들리시죠? 이렇게. 자, 이렇게 흔적을 조금 아이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면 살균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아프게 했는데 자고 나오는 거 위에서 보면 좀 흔적이 없죠? 자고 나오는 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영상을 잘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구멍을 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안에 물이 고이고 이런 거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혹시나 제가 영상에서 작업 하나 나왔으면 조금 긴 영상이 되겠는데요.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운다육 노은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 한번 또 찍어봅니다. 좋은 결과물이 있어서 언니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일을 하다 말고 열심히 청운농장 이렇게 열심히 번식하고 일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결과물들 가지고 아직까지는 추워지기 전까지는 번식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커팅도 하고 좋은 아이들 빨리빨리 개체 수도 늘리고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 잠깐 보셨던 거 언니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주 그냥 쉭 하고 구멍을 낸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일을 하다 보니까 어우 좋은 것을 새끼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었습니다. 네, 아주 손에 잡히는 거 다 잘라 열심히 자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게 곧 방금 시작하기 전에 나왔던 영상인데요. 이 아이들 금이 있는데 아주 고가는 제가 못하고 조금은 금이 조금은 약해서 이렇게 한번 실험 삼아 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라이터로 여기 들어가면서 요거 있죠? 요거 여기 들어가면서 여기 살짝 상처가 나고 네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핵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들만 상처가 보이지 안에는 전혀 바깥에서 봤을 때는 흔적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자구가 없었던 아이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새끼 올라오고요. 삥 둘러서 아이들이 이렇게 이게 아직까지는 조금 덜 커서 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자구가 보이고 있어요. 이게 한번 네 방향을 조금 바꾸니까 밑에 자구들이 달린 게 보이죠?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금줄을 다 타고 들어오면 정말 좋겠죠. 이런 결과물이 있어서 오늘 아주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 한번 간단하게 자랑하는 거예요. 네, 찍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패 없이 한번 한 것을 언니들한테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어서 아주 즐겁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날씨가 굉장히 괜찮아서 번식도 하시고 우리 다육생활 하시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아주 아침 저녁 기온도 아주 알맞게 다육이가 다 이뻐질 정도로 그 정도 날씨니까 아직까지는 즐거운 다육생활 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청운농장에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짧은 영상 아니고 간단하게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조금은 온도 차이 날 때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즐거운 날 되세요.